100번 해야 돼. 헌드레드가 왜 헌드레드야? 오, 야야야야. 또! 어? 크로스! 아, 진짜. 민망하다,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희정의 남편 배우 안창환입니다. 13년째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에 처음 연기를 시작했고요. 연기 데뷔한 지는 2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 장희정입니다. 한참 선배입니다. 한참 선배입니다. 저희 3살? 밖에 안 나요. 처음 상견례 할 때 이제 동그랗게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한 명씩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하고 활달하고 와 막 혼자 진짜 혼자 터지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저 여자 뭐지? 진짜 뭐 저런 약간 그랬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제 열정이 가득하고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누나였죠. 네.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처음 그 이제 연극을 하게 돼서 지금은 굉장히 말끔한데 그때는 이제 머리가 단발이었고 파마하고 수염도 좀 길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이를 얘기하고 노안이구나? 노안이구나?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초면인데 제가 너무 빵 터져서 웃은 거예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신랑을 동영상을 막 찍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다 찍는 게 아니라 신랑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원래 처음에 여보 콤이었던 거 알아? 상콤 해가지고 제 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콤하다고 해서 제가 콤이라고 불렀고 이제 저는 그냥 여봉봉 해서 봉봉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들어도 좀 아닌 것 같다고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게 입이 되게 동동거린다. 되게 진짜 막 그런다 해가지고. 동동이 이름. 그래서 동동이 그렇죠. 봉봉이에서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네. 있어요. 네. 완전 고수다. 와 뒤로 어머 코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시고 야야야 와 뭐 하시는 거 같아 뭐야 유부 조각 유부 와 아구 귀여워. 연기맨. 어머 이뻐라. 한국 나이론 7살이고요. 안다올입니다. 아 귀여워. 엄마 진짜 닮았다. 진짜 판박이다 엄마 판박이. 저게 가능하다고? 우와. 우와 혼자서. 오늘 다올이 유부 초밥 먹는다고 했지? 기도했어? 기도했어? 작게 기도했어, 난. 너무 똑같아, 엄마랑. 똑같아, 똑같아. 아이고, 아빠는 아직도 꿈나라. 굿모닝. 저 빠른데. 꼬리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짱이야. 내 목 속에 잘 넣었지? 잘 입었어요.
아니 바지 거꾸로 입었어. 바지 똑바로 입었어요. 봐라, 빨리 통에 넣어. 아 제대로 입었어. 아빠 놀리고 있어, 널 지금. 아 놀리는 거야? 안돼, 내가 빨리 통 안 할 거 아니야? 아빠랑은 친구 같고. 다우리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다우리가 장난꾸러기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장난치고 싶고. 네. 그런 아빠. 나가시는 아니다. 가자. Let's go. 태국소 인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큰절 해야지. 진짜. 간다. 나 고마워요. 알아, 빠이. 아몬드 브리즈 라떼요. 아몬드 브리즈 라떼. 하나 타놓으라고. 집사, 집사. 아이스라 그랬나? 당연하지. 네. 모닝도 커? 어, 나 얼굴이 마침 이만한 것 같아. 어, 부었어. 이거 커피를 마시고 필라테스를 하자. 같이? 필라테스를 하자. 자고 계신 거 아니죠? 매트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오. 아, 매트 강사. 예. 우와.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무대에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또 바른 자세로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네, 땄어요. 두 다리 하늘 위로 업!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45도 내려가고 고개 들어서 시선 뱉고 바라보고 배 움푹 들어가게 조여주세요. 더 그렇죠. 어깨 목 힘 빼고 다시 준비 한 대로 됐어. 다시 준비 한 대로 됐어. 시작!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다섯 후후후후 들이마시고 숨 참지 말고 아니야 100번 해야 돼. 흔들을 때가 왜 흔들어져야. 아니야 100번 해야 돼. 흔들을 때가 왜 흔들어져야. 아, 왜 이래.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로 물구나무를 한번 쓰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여보 맨날 이거 한다 이거지? 응, 매일 새벽. 어깨랑 목 힘 빼고. 엉덩이 조이고. 오, 좋았어.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오, 야야야야. 아. 부부가 같이 하는 건 최초예요. 최초. 방송 최초예요. 저희 네. 가능하다고? 이 거울로 보니까 싱크로나이즈 같구만. 자, 오른발 접고. 오케이. 아, 그래도 죽지 않았어? 두 시간 동안 아침 운동을 했어. 난 60살에도 춤을 출 거야. 근데 계속 나는 뭘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 배우는. 배우는? 그치. 못 들어갔나 배우라고? 참, 난 여보처럼 못 써. 근데 여보는 즉흥적으로 하는데도 잘하잖아. 그치, 나는 그러니까, 봐봐, 여보는 했는데. 딱 닥쳐도 할 수 있는 타입이고 나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야, 계속.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나는 여보가 너무 신기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 내가 봤어요. 여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라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거를 이렇게 딱 할 때 바로 되게 잘 드러내는 것 같아. 그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아니 근데 확실히 다우리도 낳고 이러니까 더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다우리 나니까 이게 기억하는 게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 맞아. 그 전에는 이거는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완벽히 해야 되고 정말 완벽주의자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모든 걸 많이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난 그게
내가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지. 지금 울컥할 타이밍이 아니지. 아니 그지, 이 얘기는 그만하자 여보. 우리 대낮이니까. 이거는 그거 그래. 어, 나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 천직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아, 나는 연기가 천직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좀 강박하고 살지 않았나? 계속 좀 자문을 하면서. 근데 정말 저는 사랑하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보 필요한 거 있어? 여보가 좋아하는 거. 양파, 아 양파. 작은 거 없나요? 양파 여기 두 개짜리 있네. 두 개짜리 살까 그냥? 어. 오. 사장님,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흑당근 없나? 어 이거 국내산이다. 야. 한번 내가 더 씻어보자. 당근. 그다음에 자몽이랑 아보카도.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쪽에 있는 건가? 아, 뭐. 아, 햄! 아, 이거 좀 쳐다봤는데. 왜? 왜? 뭐 하게? 어, 아니야. 여긴가? 아, 주로 참치. 여보, 솔트 못 봤어, 솔트?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아, 나 그거 갈아서 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누룽지? 어, 여기 있다. 뭐야? 아니, 내가 스팸을 본 것 같아. 예스, 햇반, 예스. 스팸을 본 것 같아. 어, 저런 거 마음에 들어. 오자마자 정리하는 거. 아니, 한 끼 해먹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리부터 딱 한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네. 예뻤어. 인사해야겠다. 일로 엄마는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좋겠다, 우리 애기. 신발 벗고. 왼발. 왼발 맞춰봐. 이쪽도. 아, 애들은 그렇게 놀아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진짜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 거, 아들들은. 핑크야, 추락한다. 잘하겠다. 너무 지쳐. 재밌는 거 아빠 마술 보여줘? 마술. 아버지가 또 마술도 마술 옛날에 연기 때문에 배우셨구나. 와. 나온다 이제. 짱이지. 오. 와. 우리 엄마가 정말 모든 걸 열심히 하네. 그죠. 뚝딱뚝딱 잘하시는. 그다음에 마늘을 좀 넣고. 마늘도 다 올려놓은 다진 마늘. 네. 멸치. 오. 오. 와, 최고다, 최고. 안녕하세요. 와우.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나. 섞어줘. 어때? 굿. 역시. 국 잘 됐지? 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네. 천연 재료만 다 들어갔어. 아까 아무것도 뭐 다른 거 안 들어갔거든? 와우. 여보 몰래 막 엄청 간 막 소스 뿌리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보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입맛이 워낙 짠 거에 적응이 돼 있어서. 아니 근데 진짜로 여보 나도 근데 그 신혼 당시에는 여보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막 음식을 했는데 그 무맛이었던 거. 와 근데 맛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얼굴 빨개지고 안 보여요? 당연하지 여보 신혼이니까. 지금 정말 지금도 가슴에 생각난 거 솔직히 맛있어? 지금? 확실히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맞춰가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아니야 여보 결론을 정확히 내줘. 왜냐면 나 좀 서운해. 진짜 맛이 없었는가 있었는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아 이게 여보가 다 핑계를 대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눈치 보지. 다 우리 다 먹었네? 진짜? 라스트 원이네? 잘 먹어줘서 고마워. 다우리도 무맛이야? 다우리도 무맛이야? 아니? 나 진짜 이것도 며칠 가겠다. 무맛 아니야, 난. 괜히 못 적으니까 웃는 거 봐. 잘 먹었습니다. 어떡해. 네. 치워주세요. 네. 어떡해. 아, 근데 내가 면 어떡해. 어떡하지? 내가 치워놔야겠다. 씻어야겠다 이거. 나 잘 씻어야겠다 이거. 잠깐만. 여보 땡큐요. 응. 여보 땡큐요. 응. 그러니까 말릴 때 잘 말려야지 나무라서. 말릴 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돈이 많이 나가네. 열심히 벌어야지. 그때는 우리 둘이 같이 벌었는데. 그치. 지금 여보 혼자 보니까. 야, 여차하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야 여보. 필라테스 강의도 나갈 수 있고요. 아니야. 연기 수업도 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 여보는 연기를 해야 돼. 수업도 나갈 수 있고요. 아니야 수업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하게 만들 거야. 연기를. 그래도 알바의 내가, 신이잖아. 아니야 알바 그만하고 내가 알바할 테니까. 멋지다. 맥주나 한잔 할까? 네네. 아유 부부간의 힐링의 시간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여보 이런 말 나한테 처음 한 거 알지? 연기하라고? 마음에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나 봐요. 되게 나는 연기를 해야 되고 솔직히 연기를 하려고 필라테스 자격증도 오일 자격증도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알바도 다 아, 배우로서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쌓이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한 거거든? 여보도 알잖아 내가 오일도 국제 자격증도 딸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치.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필라테스도 더 딸 수 있었는데 내가 고민한 이유는 내가 그걸 했을 때 다시 연기를 해야 될 때 내가 돌아올 수 없을까 봐 만약에 내가 센터라도 들어가고 내가 막 샵이라도 차리면 나는 다시 연기를 해야 되는 기회가 올 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요 정도만 딱 내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정도만 약간 정말 투잡의 개념으로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여보가 샵을 차려주고 그거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솔직히 나는 서운했거든. 나는 여보가 보기에도 나한테 이제 기회가 안 오나? 이게 좀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어쩌면 나한테는 이제 진짜 기회가 안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여보 5일 한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5일 샵도 차려줄게 이랬잖아. 솔직히 돈이 어딨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지금 생활비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한다니까 그냥 이게 조금 이거에라도 뭔가 좀 몰두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나 같은 배우끼리 결혼을 하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너무 행복했어 나는 계속. 나도 너무 행복해. 신혼 때는 정말 막 맛있는 것도 막 먹으러 다니고 뭐 작품 있으면 서로 막 대본 읽어보고 막 오디션 준비할 때 맞아. 야 너무 즐겁게 막 서로 대본 막 봐주고 막 이러면서 막 재밌었네. 우리 여보도 아이디어 하고. 막 내주고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작품 분석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근데 여보한테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여보한테 대본을 보여주기가 너무 미안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여보가 이제 조금 인지도가 생기고 그치. 여보를 알아보고 이런 것도 지금 되게 기쁘고 처음에는 솔직히 막 기쁘지만은 안 하지 당연히. 나도 질투도 나고 근데 진짜 지금은 앞으로 내가 할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아직도 많이 남았네? 나는 솔직히 아직도 난 솔직히 신인의 기분이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되게 기쁘고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뭐 그런 우리가 뭐 명성을 바래 뭐 어떤 돈을 바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아니야, 그냥 이것만 우리가 계속 하면 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평생 연기만 할 수 있으면 난 다른 건 바랄 것도 없어.